일반적인 NYC 진행이 제대로 돼가는 게 없잖아 지금. 안녕하세요. 어, 진호다. 진호야. 갑자기? 카페에 들어왔나? 안녕하세요. 어머, 웬일이니 진호? 제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. 누구야? 어, 이분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저는 천진호라고 하고요. 18년 차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. 뉴욕. 오, 멋있어. 아예 뉴욕에 살아요. 뉴욕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없고. 일이 너무 많아서? 네,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주로 랄프 로렌 쇼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잘생겼다. 너무 멋있어. 네. 랄피 로렌. 저기 그러니까 그 아시아 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의 대표 모델입니다. 네. 저런 아들 좀 사람 좋겠다. 궁금하네요. 제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. 뭐야, 이게? 어? 뭐 사들고 왔다. 핫도그와 그 와인. 뉴욕 핫도그가. 뉴욕의 어떤 포스네. 역시. 근데 안 해요. 대표님을 안 해. 다들 편하구만. 야,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. 꽈배기. 꽈배기 친하고. 꽈배기 드시면 되게 좋아하시죠? 맛있겠다. 아니, 원장님 이렇게 진짜. 놀래요, 진희 씨. 아까 핫도그 입에 넣은 거 보고 놀란 거죠? 아, 그 삼겹살이 더 놀랐거든요? 아까 사실은. 너무 맛있어 보여서. 사실은 둘이 참 비슷해요. 오! 오! 안 좋아해. 왜 안 좋아하세요? 아, 그 말은 뭐예요? 되게 싫어해. 좋아요. 좋아요. 싫어하는 거죠. 맛있겠다. 뉴욕 핫도그? 뭐야? 진호네, 진호. 핫도그. 어, 진호야, 고마워. 뉴욕 핫도그. 아, 뉴욕 하면 핫도그지. 대박. 오, 너무 맛있겠다. 오, 여기 분위기 확 좋아졌네, 또. 오히려 뉴욕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괜찮은 것 같아. 아, 이제 조금 풀어지겠다. 대박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? 아까 명지 씨한테 화내지 않았었어요? 네. 까먹었어요. 까먹었어요? 아, 먹는 것도 멋있어. 지금 진호 씨 덕분에 저희가 잠깐. 아, 그래요? 네. 살렸지, 살렸지. 완전 분위기 살렸죠. 진호야, 우리 오디션 볼 건데. 네. 심사위원 할 거잖아. 네네. 아, 심사위원이시구나. 우리보다 글로벌 모델은 보는 눈이 나으니까. 아. 좀 네가 가이드를 좀 줘봐, 우리한테. 마켓이 점점 커지고. 그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다양한 모델들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이, 뭐 인종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딱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또 몸도 그 왜 웃어 자꾸? 아니 아까까지 분위기 엄청 쌀쌀하더니 진호 오니까 완전 그러니까 달라진. 진호 씨가 빨리 왔었어야 돼. 그러면 억울하면 잘생기시다. 대표님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? 최 대표님 귀엽기만 하구만. 양치순 씨는 뭐 본인 잘생긴 것처럼 안 누르고 있어요. 눌러요 빨리. 아니 저는 이해해요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돈을 잘 벌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.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? 정말. 너무 자기 본인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 친구한테 화낼 순 없고. 네. 또 오랜만에 봤고. 그러면 억울하면 잘생기시죠. 대표님 잘생겼는데. 저희 엄마도 저한테 잘생겼다 하거든요. 저 멘트는요, 진짜 삐져서 한 얘기예요. 삐졌어, 삐졌어. 저건 진짜 삐져서 속에서 나온 거예요, 속에서. 귀엽다, 귀여워. 분명 이렇게 좋아하시네. 잘생겨야 돼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물 갖고 왔잖아. 빨리, 갖고 와봐. 오, 무겁게 갖고 왔어, 어렵게. 와, 뭐야. 자, 빨리 그거 음식 갖고 와봐. 아, 네. 얘들아, 우리가 이런 거 사왔어. 와, 진짜? 야,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아?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다 나누자. 대표님 거 몇 개 넣고. 어, 너 몇 개, 나 몇 개 이렇게. 짜잔. 그렇게 해야지, 뭐. 그쵸. 근데 니네 나눠서 좀 집에 가져가서 먹고. 어? 와. 진짜 이거 니네 대표님이 난리 쳐가지고 내가 진짜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겠어요. 이거 집에다 두고 영혼 없는 목소리. 어차피 뭐 요리 안 해먹는데. 네. 명자 영혼 없는 목소리. 너무 좋아. 아, 가져와. 아, 너무 그래. 그럼 제가 잘 먹겠습니다. 눈을 톡톡 흘려야지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나눠 먹어. 얘들아, 이거 배고파요. 먹고 비싸서 여기서 한식 못 먹잖아.
오늘 한식 먹으러 가자. 진짜요? 와. 아, 뜹니까? 반갑습니다. 우리 NRC 화이팅! 화이팅! 핫도그가 에피타저가 됐군요. 오. 잠깐만. 뭐야? 한인타운이요? 여기 한인타운. 오빤 강남 어, 이렇게 잘 돼 있어요? 한국이에요. 한국. 32번가? 네. 좋다. 우리 김백도 한식 좋아해서 좋다. 미국이면 고기지. 아, 좋죠. 저희 사장님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걸로. 아, 저런 대표님 멋있다 봐, 그냥. 네, 설아갈비로 쫙 가자. 갈비. 설아갈비로 쫙. 지금 이탈리아에서 막 오신. 이탈리아. 천진호님께서. 아, 이탈리아 갔다 오신. 이탈리아에서 막 오셔가지고. 네. 오, 이거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여? 오늘 진호 씨가 되게 귀인이네요. 샴페인까지. 아,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, 이게. 진짜요. 대표님 장 어떤 장이에요? 가장 맛 그거죠.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죠. 네. 저렇게 모아서? 모아서 이렇게 따로. 이게 높네요. 다 욕심내네, 이것들이. 얘가 좀 힘들어. 지금 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. 어휴, 어휴, 나도 욕이야. 아우,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. 아이, 너무 욕심냈다, 우리 김보스. 보리차도 아니고. 지리 원장님은 저런 회식 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, 저희도 해요. 밥 먹어요. 예. 아, 술을 안 드시고 밥 먹어요. 네, 밥 먹어요. 저희는 고깃집을 가도 술을 먹는 친구들 테이블과 아닌 테이블을 나눠서 이렇게 모여 앉아요, 자기들끼리. 네. 좋네. 갑자기? 이거 딱 먹으니까 뭐 그게 뭐... 빨리 먹어, 먹어, 먹어. 이거 뭐 한 끼네, 나. 진짜. 우와. 냄비까지. 야, 뭐야. 운동했어, 여기요? 대박. 아, 이거 LA 갈비 맛있겠다. 와우. 이거 빈속이잖아. 오. 맛있지? 미국 고기. 뉴욕이라 한식당 소고기 비쌀 텐데 그냥 네. 소시네. 근데 못 먹어요. 저 안 가면 비싸니까. 항상 그냥 너무 비싸니까 중국 음식 먹고 네. 다 대부분 차이나타운 가죠. 싸니까 거기. 싼 데로 가는. 근데 우리 햄버거 먹는 거 연습하고 왔는데. 뉴욕을 가니까 네. 햄버거 먹어야지. 여행 연습. 여행 연습. 아니 골뱅이 아니야. 괜히 연습했네요. 아니, 첫날이니까. 네. 근데 내일부터 없죠, 저런 거. 지금 여기 명지랑 구 대표님이랑 여기 뉴욕 식구들 먹이려고 오는데 따라와갖고.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나는 진호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이 모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고. 외국에는 진짜 그런 모델이 너무 많잖아. 아, 너무 멋있어. 진짜 너무 멋있어. 와. 이렇게. 야 뭐야? 저 얼굴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이렇게 잘 거예요, 진짜. 몸은 완전 그림이잖아요.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저도 예전에는. 예전에, 아, 언제? 25년 전 말씀하셨죠. 네. 네. 어렸을 때, 아, 외국 분들 왜 빌더들이나 이런 운동한 사람들이 60대인데 복근 입고 그런 멋있는 몸이 좋아서 사실은 이런 웨이트를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왜 것도 있었어요.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. 네 삶이 힘들더라고요. 돌잔치 때 몸으로 돌아가시려고. 너무 돌아갔어. 아주 동물이 잘해. 상상이 엄청 비해. 동물. 모델들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나이를 그 제한을 두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. 그래서 나중에 네가 에이전트를 해봐. 어, 에이전트를 하면서 너도 계속 모델을 하고 그쵸. 그리고 마무리로 네 브랜드를 만들어. 수트 브랜드. 근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지. 그치, 잘할 것 같지. 천진호 언니 먹었으니까. 그럼 우리 저기 그 부대표님이랑 명지 실장이 수트 브랜드 내는 것도 한번 뉴욕에서 한번 시작해보자. 아니, 거의 유배를 보내네, 자꾸. 아니, 그걸, 네. 한번 해보자고. 일 하나 더 늘어. 아, 밥 먹으면서도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면 계속 이제 인권을 주시네요. 가면 또 며칠밖에 못 있으니까 예,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해야지. 빨리빨리 해야지. 아니, 명진은 더 예뻐졌어. 그러니까 살도 막 빠지고. 공기도 맞나 봐. 아주 그냥 피부가 그냥 볼륨이 쫙 하니 너무 예쁘다. 대표님 안 봐서.
정답이네요. 쟤는 왜 자꾸 내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. 옆에서 그냥 매를 보였죠? 항상 옆에 앉아있긴 해요. 아니, 그나저나 명진은 좀 있을만하지? 초반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행사 준비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. 그래, 원래 일을 몰아치면 뭐 힘드네 어쩌네 생각이 없는 거야. 힘들다 그랬는데? 아, 그렇게 해서? 왜냐면은 막 일이 힘들어갖고 막 고래 떨어져야 되거든. 이미 취했나? 그거가 안 되는 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는 거지. 생각이 많아. 진짜 공감 안 간다, 이거. 이준주님도 뉴욕 좋죠? 아, 저 뉴욕 좋아하죠. 뉴욕 좋아합니다. 그 기러기 아빠시잖아요, 그죠? 아니, 거꾸로 기러기지, 거꾸로 기러기. 아, 그래서 빨리 후임을 챙기셔야 오실 수 있어요. 성사모님입니다. 아유. 아, 당첨. 아니, 말씀을 하실 때는 생각을 좀 하시고. 말씀을 하실 때는 생각을 좀 하시고. 아,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. 전 예뻐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. 아니, 아니, 그렇게. 이유나 들어봅시다, 이유. 형사모님이 이렇게 재물을 하시니까, 일단. 여기 돈을 좀 해야 될 게 많거든요. 그렇네. 어, 그럼요. 네, 맞아. 전 쟤는 아무것도 몰라요. 차드폰이 빠지는 거 너무 귀여우셔. 근데 이벤트도 많이 해야 돼. 엄청 많이 해줘. 패션 쪽도 좀 이렇게 접목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 같이 브랜드 내려면 최 대표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. 너무 좋아. 갑자기? 응. 우선 캐스팅 끝까지 잘 해보고요. 응. 그걸로 안 들어오니까. 최 대표님 오실 것 같아. 아유. 어디 가세요? 선물 사나? 나 이제 나는 일어날란다. 왜? 어? 저기 부대표님 이걸로 아, 네. 오늘 드시고 카드 주고 떠나는 모습. 똑같네요? 한국에서도? 뉴욕에서도? 니네 둘만 나 따라와. 네? 저희요? 어, 정리할 거 있잖아 우리. 맞아? 아직 다 먹었는데. 내일 봬요. 고맙죠. 저분들은 이제 마음껏 먹어라. 네. 아, 너무 멋있다. 아니, 눈치 보니까 저 눈치 보니까 뭐 전날 소주도 좀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카드는 아, 드림 카드죠? 네. 군대 카드 갖고 가신 거 아니죠? 이게 뭐 전화 카드네 이런 거. 갈게. 안녕하세요. 내일 봐. 눈치 일단 보죠. 진짜 나갔나 보는 거죠. 네. 야, 인간자 소주 한 병 시키자. 야, 인간자 소주 한 병 시키자. 야, 인간자 소주 한 병 시키자. 지금 저 단절에서 나오거든, 단절에서. 네. 아,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저기 이제 비싸다는 거죠? 엄청 비싸요.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전날 밥값이 얼마가 나왔는지. 저 때 한 100몇십만 원 나오지 않았을까요? 왜냐면 소주도 마셨고. 그쵸, 그쵸. 예. 내가 여기 호텔 왜 잡았는 줄 알아? 아, 저희 묵는 호텔이요? 어. 나중에 약간 한식 부티크 호텔을. 한식? 온돌 있고 막. 조만한 베란다인데 막 중정처럼 돼 있고 좋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있는지 종일 일 생각이야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방도 다 셋이 다 딴 방 잡았어. 그래도 우리 방은 따로 썼어. 다행이지. 아, 구경하려고 방을. 네. 네. 아, 진짜? 방 두 개 잡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. 네. 네. 어, 뭐 어디야? 네? 나 방인데 잠깐 와봐봐. 오는 길에 성상무랑 같이 와. 지금 와. 잠깐이면 돼. 빨리 와봐. 이제 좀 쉽시다. 잠깐만. 들어와봐. 막 자려고 했는데. 시차 적응 안 돼서. 그냥 앉아봐. 봐봐봐. 이거 이 친구들 한번 네네. 다시 우리 셋이 픽스를 딱 해버리자. 왜냐면은 6시간을 동안에 그 200명을 다 봐야 되는데 가능성 마음 결정을 하자고 그냥. 가능성 있는 아이들. 뽑아놓자 이거지 내 말은. 1번 어때? 1번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? 네. 2번. 2번도 아닌 것 같아. 얘도 아닌 것 같긴 네. 하다. 아닌 것 같고. 그다음에 7번. 30시간째 깨 있대요, 지금. 비행기. 그러니까 지금 자는 모습을 쉬는 걸 못 봤어요. 그 먼 데까지 가서 쉴 새가 어딨어. 저렇게 시간을 애껴야지. 심영선 이사도 저기 가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. 아, 그럼. 대표님, 이게 인원이 지금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오전에 저희가 지금 저희 좀 시차 정도 살짝 안 되니까 집중력이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내일 그냥 오전에 비벼봐.
그냥 오전에 좀 비벼봐. 아. 그러면 14번까지 봤으니까 딱 100번까지만 보는 거야. 몇 번이야? 100번. 빨리빨리. 지금 이 시간에 벌써 50번 받겠어. 반을 보자고, 반. 근데 기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속관내긴 해야 되겠네. 네. 미리 마음을 결정을 좀 하고 뭘 해야지. 자, 그러면 92번. 어때, 얘? 세모. 세모? 아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지금. 아, 지금 졸려서. 아우, 집중해야 돼. 아니, 졸려서 그냥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아. 그럼 일단 얘 보는 거. 이렇게. 그다음에 93, 93 아니에요. 거의 다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I really wanted to be part, like wanted to be this company. I was honored to be like to see her basically and to have her as a judge. 얼굴 사각인데 너무 추워. 맞는 거 같아. 저도 그. Call from number 7. 참고로 저희 내일 회식 알죠? 오전 9시에 모이시면 됩니다. 회식을 오전 9시에요? 우리가 술을 안 마시니까 아침 9시에 영화를 보잖아요, 항상. 야, 일단 맛있다. 야, 진짜로 맛있어. 저한테 그냥 한 번만 양보하시. 우리가 이 전에 영화를 못 봤지? 겨울왕국 2. 올라프. 영화 안에 저러고 간 거예요? 네. 저희 이번에도 코스튬 입고. 어? 그러면 아침에 가서 몰래 해서 갖고 와요? 갈게요. 불러자! 여러분, 사람 심도림이에요. 와, 사람 제일 많아. 심도림 진짜 제일 많아. 제일 많아, 사람.